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칠한 아빠입니다. 식사 많이 잡수셨나요? 건강하려면 밥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죠. 이 말 맞나? 오늘은 이 자동차 장난감으로 쌀대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막내한테 허가 받은 겁니다. 자, 그럼 같이 오칠하실까요? 쌀 푸는데 이런 바퀴는 필요 없습니다. 바퀴를 자동차에서 분리해 주겠습니다. 나무 제품 부서지는 소리가 뭔가 쾌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이런 구멍이 있으면 칠할 때 굉장히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구멍이 아니면 뭔가로 메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곡수를 이용해서 메우거나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나무젓가락을 작게 잘라서 메워주겠습니다. 그래도 같은 나무로 하는 게 어딥니까? 어디 영상 보니까 세면대 깨진 거 라면으로 메우고 막 그러던데. 잘 메웠다 해도 움푹움푹 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토해칠로 잘 메워주면 됩니다. 한 가지 작업 팁을 드리겠습니다. 토해칠로 이런 틈을 메울 때는 표면과 같은 높이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토해칠의 입자가 매우 곱기 때문에 수분이 날아가면서 푹 꺼지는 수축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눈에 띄게 푹 꺼지는 건 아니고요. 그 위에 칠을 올리면 티가 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표면보다 약간 볼록하게 쌓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갈아내면 되니까요. 아, 이런 건 막 알려주고 그러면 안 되는데. 토해칠이 잘 말랐습니다. 이렇게 검게 마르는 게 잘 마른 겁니다. 반대로 회색빛을 띠게 되면 옷이 타버린 거죠. 400번 사포로 평탄화 작업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생칠을 먹여주겠습니다. 목공소에서 막 깎아온 제품은 표면이 굉장히 거칠지만 이건 왕구로 마감이 된 제품이라 표면이 맨들맨들합니다. 그래서 사포로 여러 번 작업해야 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네요. 예상했듯이 표면이 그렇게 거칠지가 않아서 600번 사포로 표면을 정리하고 접칠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추석쯤에 코로나에 걸려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가족 전원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최고령자인 저는 지옥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최연소자인 막내는 나이롱 환자였죠. 아파서 골골거리고 있는 저의 얼굴을 막내가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아빠 살쪘어. 어떤가요? 예쁘죠? 여기서 끝을 내면 뭔가 섭섭합니다. 아주 수수하고 조촐하게 그리고 서민적이게 장식을 조금 해주겠습니다. 24K 금박입니다. 제가 그냥 집에서 쓸 거라 수수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아주 약간 고급스러워졌네요. 금박은 정리를 한 후에 투명 옷으로 코팅을 두어 번 해줬습니다. 쌀알과의 마찰에서 소중한 24K 금박을 지켜줄 겁니다. 밥하는 즐거움이 두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570의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